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가 새롭게 영입할 수비수로서 우디네세와 이탈리아 청소년 국가대표 수비수 데스티니 우도지 선수의 영입을 강력하게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데스티니 우도지 선수는 2002년생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국적의 레프트백으로서 2020년 이탈리아 세리에A 헬라스 베로나 1군팀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2년 동안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통산 41경기 출전 5골 3도움을 기록 사실 1년 차인 헬라스 베로나에서의 시즌은 거의 경기에도 나오지 못하면서 많은 기회와 성장을 부여받지 못했지만 2년 차인 2021-22 시즌에는 역시 이탈리아 세리에A 클럽인 우디네세로 임대되어 35경기 출전 5골 3도움을 기록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공격 포인트를 무려 8개나 기록할 정도로 거의 공격수나 다름없는 수준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맹활약을 펼치면서 많은 이탈리아 세리에A 클럽을 비롯한 유럽 전역의 클럽들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데스티니 우도지 선수는 이 선수의 히트맵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젊은 선수 특유의 엄청난 운동 능력과 활동량을 바탕으로 왼쪽 측면을 지배하는 선수로서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바이에른 뮌헨의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를 연상케 하는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공수 양면에서 기여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공격의 세밀한 터치나 마무리 부분에서 부족함이 남아있고 경험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단 많은 경기를 계속해서 소화해야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 핫스퍼로서는 현재 이반 페리시치 선수가 측면 윙백 포지션에서 완전한 주전 선수로서 낙점받은 상황이고 그 뒤는 라이언 세세뇽 선수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레프트백 뎁스에 있어서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적 시장의 월드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파브리지오 로마노에 의하면 토트넘 핫스퍼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카드로 데스티니 우도지 선수의 영입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브리지오 로마노에 따르면 토트넘 핫스퍼는 19세에 우디네세 수비수 데스티니 우도지를 영입한 뒤 우디네세로 다시 임대 보내는 계약을 시도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스퍼스는 올여름 윙백 포지션을 모두 강화했다. 왼쪽에는 이반 페리시치가 라이언 세세뇽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편 세리오 레길로는 이제 클럽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이반 페리시치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핫스퍼는 그들의 윙백 뎁스를 더할 수 있다. 6월에 있었던 보도에서는 스퍼스가 우도지를 매우 좋아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파비오 파라티치는 우디네스로 임대된 이 젊은 수비수가 멋진 시즌을 마친 후 런던에서 그의 에이전트를 만났다. 이제 토트넘 핫스퍼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트위터를 통해 데스티니 우도지에 대한 영구적인 거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토트넘 핫스퍼는 12개월 전에 비슷한 거래를 했다. 그들은 파페 마타르사르를 매치에서 영입한 뒤 매치로 그를 다시 임대 보냈었다. 파페 마타르사르는 매치의 시즌이 강등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추가로 보낸 시간 동안 빛을 발했다. 따라서 토트넘 핫스퍼는 영입 직후 우디네세로 임대 보내질 데스티니 우도지에게 이탈리아에서 또 다른 유익한 1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만약 그가 이번 여름에 북런던으로 이적한다면 그는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페리시치 다음을 바라볼 때가 되면 아마도 토트넘에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분명 지금 토트넘 핫스퍼의 초점은 아직 데뷔하지 않은 크로아티아인을 대체하는 데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그 거래를 마치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고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절대적인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지안루카 디 마르지오 또한 토트넘 핫스퍼는 우도지 영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스퍼스는 또한 기꺼이 그를 한 시즌 동안 다시 임대로 보낼 것이다. 이 딜은 2천만 파운드, 하나 약 318억 원, 그리고 추가 보너스 조항이 붙을 것이다. 라면서 토트넘 핫스퍼가 데스티니 우도지 선수의 영입에 상당한 이적료를 투자해 데려올 것이며 파페 마타르사르 선수처럼 영입하자마자 임대를 다시 보내서 경험을 쌓도록 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데스티니 우도지 선수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윙백 시스템에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토트넘 핫스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